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유튜브 아이콘을 일단 설치하시고 이 유튜브 아이콘이 없는 분들은 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다운로드 해놓으시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유튜브 아이콘이 뜨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 있는 것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신다고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콘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밑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홈 있고 여기는 탐색,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구독, 이렇게 구독, 보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를 일단 클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를 일단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영상 업로드 할 때 누르시면 되고 여기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할 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게시물 작성할 때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것입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 일단 방송할 제목을 입력시키면 됩니다. 오늘 방송할 제목을 입력시키면 됩니다. 이 제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제목은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는 법,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았습니다. 자, 제목을 넣으셨다면 제목을 일단 기록을 하시고 밑으로 한번 보시면 제목을 넣으시고 일단은 일부 공개를 하시고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알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동영상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 중요합니다. 밑에 시청자층, 이렇게 시청자층이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동용 동영상이 아닙니다. 아동용이면 만약에 여기 클릭해서 아동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동용이 아닌, 대부분은 아동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보시면 동영상을 성인 시청자만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싶으신가요? 여기 보시면 그걸 누르면 아니요, 동영상 시청자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성인용이나 이런 것은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나중에 방송하도록 예약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예약하고 싶을 때는 예약하는 장면인데 여기는 건들지 마시고 그대로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급 설정도 그냥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고급 설정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고급 설정을 누르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채팅 허용을 할 것이냐, 채팅을 방송 중에 채팅을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을 오른쪽으로 하시면 되고, 채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에는 유료 PPL VIP 멤버십 보증 광고와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수익 창출 사용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수익 창출을 하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명의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4000시간 이상의 시간이, 시청자들이 시청한 시간이 총 합계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1000명 이상 4000시간 확보가 되어야만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급 설정입니다. 자, 일단 고급 설정에서 백으로 이것을 누르면 백으로 됩니다. 백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했던 그 영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제목을 쳤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방송. 그 다음에 일부 공개를 하고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또 아니요 동영상 시청자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또 두시고 다음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화면이 스트림 설정됨 이라는 화면이 찰칵거리면서 사진이 찍히면서 찰칵거리면서 화면이 바뀌면 찰칵거리면서 스트림 설정됨 날짜가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멈추어집니다. 배경화면을 바꾸시면 여기를 클릭하면 배경화면이 만약에 카메라 속에 찍힌 사진이 있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현재에 찍어서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밑에 보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시면 실시간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누르면 가로모드로 전환하시겠습니까? 가로모드로 스트림하려면 회전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보통 휴대폰 우리 보듯이 세워서 하실 경우는 세로모드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유튜브에서 화면상 보통 세로 모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로 모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로 모드로 이렇게 설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로 모드로 이렇게 해서 돌리면 바로 실시간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세로 모드로 해서 방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중 하면서 실제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실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2초, 3초, 4초, 5초로 계속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지금 이미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카메라 화면이 전면으로 비추기도 하고 촬영자의 얼굴을 비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카메라 화면이 전면으로 아니면 후면으로 촬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이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위에 화면에서처럼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합니다. 방송하는 사람은 채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채팅하는 장면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방송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여기를 점 세 개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점 세 개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공유를 누르시면 됩니다. 공유를 누르시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카스로 보낼 수도 있고 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밑으로 넘기면 블루투스로 보낼 수도 있고 밴드로 보낼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로도 보낼 수 있고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고 많은 창이 열립니다. 백 버튼을 누르시면 이처럼 처음 상태로 촬영이 계속이 될 것입니다.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 채팅창을 누르면 실시간 채팅한 모든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주요 채팅, 스팸일 수 있는 메시지 등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여기는 슈퍼챗입니다. 회원 및 슈퍼챗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다 끝내고 한 10분이나 20분 방송을 끝내고 마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X표가 있습니다. 이 꽃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트리밍을 중지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모든 방송이 실시간 방송이 정지가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잠시 중단하고자 할 때는 이것을 누르면 실시간 방송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을 다시 계속하고 싶을 때는 앞에서 촬영하던 부분을 연이어서 계속 촬영하려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유튜브 바탕화면에 있던 유튜브를 다시 클릭하면 원상태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바탕화면에 있는 유튜브를 누르시면 다시 끊겼던 일시 중지되었던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트림이 중단된 최근 스트림이 중단된 시점부터 이어서 스트리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누르시면 이렇게 조금 전에 했던 촬영 방식이 되어서 계속 연이어서 촬영이 실시간 방송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완전히 종료할 때는 여기 오른쪽에 클릭하시면 유튜브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누르면 스트리밍을 중지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완전히 모든 유튜브는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스트림 종료 이렇게 나타나면서
완료를 누르면 완전히 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